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숙부 아들 하나멜이 근위대 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하였다. 베냐민 지방의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나더러 사라고 하였다. 그 밭을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을 유산으로 사들일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때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그때 나는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고 그것을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법과 규례에 따라서 봉인된 매매 계약서를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와 함께 받았다. 그리고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그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근위대 뜰 안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매매 계약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고 또 그들이 보는 모두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증서들 곧 봉인된 매매 계약서와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아서 옹기 그릇에 담아 여러 날 동안 보관하여라.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새벽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의 일관된 메시지는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바벨론 앞에 바짝 엎드려서 바벨론 밑에 있어야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신의 동족들을 향해서도 그 땅을 벗어날 생각하지 말고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과수원을 만들고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의 조언은 지극히 현실적이지요. 예레미야가 가장 경계했던 것은 헛된 희망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임금이었던 시드기야에게조차 항복하면 목숨 건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불에 살라지는 것만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현실에 매여 있으면 사실은 소망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에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던 처음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독립운동에 투신을 했습니다. 지식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나중에는 다 친일로 돌아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춘원 이광수나 미당 서정주 뭐 여러분들이 계시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볼 때 현실은 일본이 망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서정주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이야기처럼 일본이 그렇게 빨리 망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친일을 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망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가 친일을 했겠습니까? 현실에 함몰되어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예레미야는 현실주의자였지만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가 믿음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하나 하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미 포위되어 있던 때에 예레미야가 그 근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촌이 예레미야를 찾아오죠. 그리고 한 얘기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풍습에 기업 물을 자, 내가 이 기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 기업을 친족들이 맡아주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예레미야가 기업을 물러줄 사람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찾아온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땅을 살 만한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아나돗이라는 곳이 예레미야의 고향이기는 하지만 예레미야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아나돗에 갔을 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 굳이 아나돗에 가서 밭을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더 문제는 지금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뭘 의미하냐면 이미 아나돗이 바벨론의 수중에 넘어갔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때 사촌이 땅을 팔겠다고 예레미야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 사촌은 사실은 사기꾼에 가까운 것이죠. 살 이유가 없는 땅을 단지 그가 근위대 뜰에 갇혀있기 때문에 소식을 모를 것 같아서 팔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살 필요가 없는 땅인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고 또 이 이야기를 자신의 사촌이 와서 했을 때 아, 이것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서 계약서를 잘 쓰고 그 계약서를 보관하게 합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이 있었어요. 나중에 오늘 읽은 말씀 뒤쪽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묻는 말씀이 나옵니다. 32장 25절에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도성이 이미 바벨론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 예레미야가 바보여서 그 땅을 산 것이 아닙니다. 사두면 나중에 땅값이 올라가지고 크게 시세 차익을 얻을 것 같아서 산 것이 아닌 것이죠. 예레미야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대답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무지이며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이 땅이 바벨론의 손에 넘어갔지만 언젠가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서 밭을 일구고 과수원을 만들고 집을 짓고 서로 거래를 하며 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네가 그 땅을 사두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요. 제가 이 장면에서 눈여겨보는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을 따라서 실제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에게서는 아나돗의 밭을 사는 행위로 나타난 것이죠. 그저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유다가 언젠가 회복되겠지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밭을 사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행동을 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리처드 로어라는 미국의 영성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해답을 가졌다는 것이 믿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무런 해답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믿음인 것이죠. 예레미야에게는 이 유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깜깜한 형편인 때에 밭을 사고 그 거래에 증인을 세우고 증서를 만든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눈에 앞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행동으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예레미야가 보여준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옮긴 분이 계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그 다음 세대 기도 모임에 자주 오신 강사님 중에 강릉 아산교회 원목이신 김상훈 목사님 아내 되시는 윤정희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사모님이 왜 되게 특별한 분이시냐면 우리나라에서 입양을 가장 많이 하신 분입니다. 12명의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고 계신 분이에요. 대단하죠. 남자 중학생 4명을 한꺼번에 키운다고 상상이 되십니까? 네,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사모님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간증이 많은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 번째 입양한 딸 하민이는 세상에서 언청이라고 불리는 구순구개열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언어장애 2급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정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늘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일이 생각처럼 좋아지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방언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은 세상 말은 잘 못해도 주님 주신 말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딸도 엄마도 다 딸이 이제 방언 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게 정상이 되었고 지금은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간호대에 다니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번째로 온 요한이는 부모님이 베트남 사람이었는데 그 부모님이 이 아이를 그냥 버려두고 떠났어요. 그리고 한 번 입양되었다가 파양되는 바람에 아이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윤정희 사모님 집에 아이가 왔을 때 IQ가 64, 퇴행성 발달 장애가 있었다고 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 정상이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요한이가 엄마라고 말하는데 3년 걸렸고 유치원 발표 날에도 나 엄마 없다고, 나 엄마 안 사랑한다고 그래서 마음 아픈 일이 많았다고 그렇게 책에 나와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그랬어요. 1년 늦게 들어갔는데 학교 들어가고 2년 후에 전과목 100점 맞고 지금은 IQ 137 수제 그 집에서 제일 똑똑한 아이가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온 사랑이는 안짱다리로 태어나서 못 걷는 아이였는데 처음 본 날도 그래서 그 보조 신발 신고 그렇게 그 집에 기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 두고 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 정상이다 그렇게 마음 주셔서 보조기 버리고 걸어보자고 연습시키고 그렇게 애쓴 끝에 3년 만에 아이가 걷게 됩니다. 병원에선 이 아이는 장애 때문에 140까지밖에 키가 자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165까지 컸고 강원도 스케이트 쇼트트랙 대표선수로 활동하고 있어요. 놀랍죠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한 집에서 그렇게 여러 명의 아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이 아이들 키우면서 하셨던 믿음의 실천, 행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 아이가 다 정상이라고 장애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장애 등급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면 그 아이들이 20살이 될 때까지 매달 55만 7천 원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니 세 아이면 한 달에 167만 원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12명의 아이 키우는데 왜 살림이 빠듯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은 정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애 등급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저렇게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장애 등급 신청하는 일도 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윤정희 사모님이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화와 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죠. 시골에서 오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이제 이 가뭄이 끝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엄마를 따라서 갔던 조그만 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이제 다음 날 유치원에 가려고 하는데 우산을 들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뭐 타러 우산을 들고 나가냐 그랬더니 어제 교회에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고,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어른들이 다 부끄러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사는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때때로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예를 들어 믿지 않는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죽게 하듯 하라 그래가지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밥도 맛있게 해주고 정성을 다했는데 결과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때들이 있지요.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사기는 했지만 예레미야는 그 땅의 후손들이 돌아오는 것도 보지 못하고 그 땅의 과수원을 읽거나 그 땅이 거래되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저 혼돈 속에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예레미야가 생일을 마감하게 돼요.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사실은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믿음의 행동이 예레미야가 이 아나돗의 밭을 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땅을 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누군가를 섬기고 재정적으로 섬기고 전도하고 선의를 베풀지만 큰 변화가 없을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 속히 오지 않을 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 중에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행위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밭을 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돗이 결코 그가 쓸 수 없었던 땅을 샀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행위가 의미 없어 보이지만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면 그 어느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밭을 사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믿음이 예레미야처럼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같이 아나돗의 밭을 사시고 결코 낙심하시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굳게 붙드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계속 믿음의 행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끝까지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입으로만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던 것과 같이 우리도 입으로만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합당한 행동, 믿음에 합당한 우리의 행위가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믿음의 행위들을 하나님 수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이 일이 어려워 보이고
눈앞에 하나님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으니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한 절 더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 말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의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15절에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의 행동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나라의 밭을 사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로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그 아나돗의 밭을 사람들이 다시 사고 하나님 밭과 포도원을 앞으로 일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 순종의 행동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하고 있는 이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밭을 사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깨달아지는 하나님 새벽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성령님 오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